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해븐리 블레싱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3 1 주차 강단 말씀으로 해븐리 아, 블레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주시는 축복 중에 이제 좀 쓰리 주로 말씀을 받게 될것 같은데 그첫 번째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에서 기록됐다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백가고또 바울 신학의 멸류관이고 영적인 저술이고 또 더러는 바울 서신의 꽃이고 서신의 여왕이다.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로마서에 버금갈 정도로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진수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시는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 역시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모든 구원론, 예정론의 근거들이 다 에베소서에서 나왔습니다. 어,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통 디모데서 하면은 그는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라면 어,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 받았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본문의 총 6절을 읽었지만 1, 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상말가 더불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좀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수도였기 때문에 철학과 경제와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어, 목사님께서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지독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일년 내내 종교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에베소지의 역에 부와 명성을 쥐어줄 수 있는 근간이 다이 종교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변혁을 일으켰던 거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그의 가슴에 담겨 있었던 현장이 바로 에베소 현장이었습니다. 어,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설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사실 원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성경에서 발견된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으로. 사실 문장이라는 것이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을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쉼표 하나 없이 콤마 하나 없이 원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자체가 생각하는 복은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철저히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기 6장 물질과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에 근거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 또한 영원한 축복. 오늘 제목처럼 해븐이 볼레신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에베소서 이 강의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누린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여러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택함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3, 4절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 유대인들이 보통 전형적인 찬양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문장을 산에서 웅장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찬송하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 고백을 했을 정도면 여러분 이거는 뭐 보통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찬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이 블레싱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감격스러운 사도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죽어서 누리는 내세적인 축복 이전에 이 땅에 사는 정말 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복음을 만나 감사했던 것은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이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내삶 속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한 주간에 복음을 또 누리고 확인하고 또 죽어서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너무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됐었거든요. 자, 신령한 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본문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축복.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이미 하나님은 너희될 거야라고 찌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택함 받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끄집어 내다 창세기 3장 저주의 굴레로부터 끄집어 올린 거죠. 첫 사람 아담의 이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삶을 살다 이제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자유의지를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자유의지를 악용한 거잖아요.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좋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는 이제 타락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지식까지도 어둠에 종속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의지는 악한 의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 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기적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 중에 과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정했다면 미리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 이거 막 숙명론적인 거 아니냐? 그럼 왜 전도해야 되냐? 뭐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걸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정이라는 의미는. 미리 창서 지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어떤 구원의 계획의 측면으로 봐야지 어떤 숙명론적인 운명적인 입장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기존에 이제 기독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어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 받지 못했죠? 어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영접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자로 작정되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영접이 되어진 겁니다. 영접을 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 뭐 태중에 이미 에서 대신 장자권을 이어받을 자로 택함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나 윤리도적으로 따지면 불신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과 이런 택함과 예정 전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일방적인 어~ 그리고 행하시는 사역들이죠 인간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이번 강단 말씀에 3 4절에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독단적인 구원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했다는 거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함의 근간은 예수 안에서의 택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고백할 수있다는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게 원어로 카리스란 뜻이야. 카리스. 선물이거든요. 선물. 선물은요 어떤 대가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커져 받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바나 3장 17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내 가치가 진짜 가치라는 거죠 저는 복음을 받기 전에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만족이 없고 늘 비교해야 되고 늘 눌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복음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나는 형편없는 놈은 아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시 나를 볼수 있는 아, 정말 나는 가치고 있 존귀한 자건.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우신 새로운 영적 질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공기가 너무 많아요. 늘 숨을 쉬어요. 공기 가치를 잘 모릅니다. 구원이란 말 부신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단어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로로 이끄셨다. 이것만 한 주간에 한번 일대지만 묵상해 보셔도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는 조금 살짝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거는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대표성 원리로 그대로 죄가 전가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고 흠 있는 존재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나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외인은 상관없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죠. 저는 그래서 십자가 목사님께서 수녀전에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신비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덩어리는 주님이 갖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밑진의 장사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런 교환이 이게 막 교환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쓰는 편지다.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 사실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처럼 사니까 에베소서로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런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긍긍하게 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우리가 받은 양자의 축복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았다. 영적 호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부르거든요. 저희 양자라는 한자를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기릴 양자에다가 이제 아들자자를 쓰는데. 특히, 양, 양자 자체가 길일 양이요. 진짜 양. 양에다가 먹일 식자를 쓰거든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겁니다. 저, 정말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양 대신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보장된 인생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가 법적으로 친자 이상으로 심부가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아버지가 나를 딱 양자로 들였는데 뒤늦게 친자식을 낳았어 그래도 모든 법적인 권리와 상속권은 양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재산 물려줘야 되고. 자,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이제 양자가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쵸?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됐으니, 그 가정의 성으로 바뀌고, 그 가정에 맞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양자의 축복이 됐다는 것은, 이제 친부모랑 끝난 겁니다. 마귀 자식?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아담의 족보 속에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영적 가족을 이루는 거고, 그죠? 법적인 권리와 상속을 받듯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부모의 성을 따라가듯이 이제는 뭐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번 하는 자는 영원한 하는 자입니다. 아, 예. 절대 우리의 행이나 우리가 지금부터 뭐 전도 성교를 놓쳤다고 해서 예배를 놓쳤다고 해서 상급의 혀, 분명히 심판을 있겠지만 지옥 관리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마음껏 자랑하시고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 간에 세계 랩런트 우리 리더스토리 진행됐고요. 이번 주 이제 수목금으로 제25차 세계 랩런트 대회 WRC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미래 살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또 어덜트 램넌트는 여러분들이 누릴 영적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특히 별 이번 램넌트에는 또 우리 예원 타운으로또 진행되어 지기 때문에 각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램넌트국이 또 함께 이 삼국이. 각 수련회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 7, 8호는 특별히 우리가 랩넌트를 위해서 집중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골로세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늘그 고백을 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12 제자 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늘그 사도를 거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무난히서 시작하거든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는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송됐다. 분명한 그 거기서부터 모든 사역이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램넌트들이 미래사역 플랫폼 파수망도 안테나내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어,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감옥도 좋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무대고 전도와 선교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해븐이블레스승을 체험하시고 전도와 선교 24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